일단 오늘은 인벤 정리를 좀할 거고요. 그리고 전 캐릭터에 흩어져 있는 나의 드래곤볼들, 심랩 보석들 위에 있는 캐릭터들에 좀 집중해 줄 거고요. 침대 정리나 좀 하자고요. 침대 정리 다 했는데 왜 저거 펴라고? 아, 나 이제 피곤하네 진짜. 아, 이불 개 써요. 아, 나 이불 다 개놨어요, 거의. 그가형 법적 비언디 우리가 잔소리 해주기 때문에 형이 견생을 편할 줄. 아, 어제 좀 급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월요일에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 할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는 끝났네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이제 끝입니다. 원정대 기속 되어버렸네요. 집 살려고 위장결혼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프로포즈는 하셨나요? 아니, 그거 왜 해, 그거? 인생에 한 번인데 해라고요? 아, 죽기 직전에 할게. 근데 웃긴 거야. 그거 왜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 돼? 여자가 남자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성차별입니다. 나는 해야 된다고? 결혼하면 담배 끊냐고요? 아, 합의 봤어요. 방음부스 안에서는 전단 펴도 된대. 그리고 방송 시간 한정임. 따라서 방송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음. 아, 빨리 신규 캐릭 키우고 싶다.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나만 병인가, 이거? 이게 뭔가, 뭐랄까. 뭔가 좀, 이거 뭐 하고 싶어, 막.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로스트 아크 중독입니다. 아니, 뭔가 새로운 경험, 뭐 신선한 경험을 좀 하고 싶거든? 그래서 니나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 니나브 그래서 하고 있지. 니나브 재밌게 하지. 근데 문제가 이제 니나브는 거의 내실 위주라서 뭔가 세팅도 좀 하고, 연구도 좀 하고 싶은데. 형 20리터 닉 정해놨지? 형이면 개꿀잼 닉 아, 저번에 만들어놨겠지. 만들었잖아. 곡성군 키키키키. 20리터. 아, 근데 이거 바꿀까 생각 중이야. 아, 어제 방송을 끄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카멘이 사과문이 진짜 어렵게 나온다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좀 캐릭터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에요. 딱히 과금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좀 캐릭터들을 좀 정리 좀 하려고 지금. 얘 어떻게 갈 거냐면요. 얘네 네 개를 조금 집중해서 이제 조금 스펙업을 해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한 자리를 지금 일단 소울리터 놓고 이한 자리는 지금 존내 고민 중임, 지금. 일단 얘네 네개 가지고 갈 거임. 일단 얘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카지로스까지는 이제 스펙업 할게 없어요. 템랩이 풀리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아마 다음 순위가 얘고, 그 다음 순위가 얘고, 그 다음 순위 얘일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솔직히 지금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애거든, 지금. 얘는 지금 치특신이야, 심지어. 얘 한번 엎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얘가 좀 재밌긴 한데. 아, 이 캐릭을 돌리고 싶은 욕심은 그득그득한데 진짜 다못 돌린 게 천추의 아니다, 진짜. 아, 야, 그리고 이거 여기 배템 좀싹 옮겨버려야겠다, 이거. 수바형 무기 22강 버스트입니다. 속을 심혈 맞추는 게 나을까요? 무기 강화에. 돈이 안 해도 되니까 채팅으로 몇 렙인지만 써줘봐요, 한번. 캐릭터 레벨. 1620? 보석부터 맞춰, 보석. 1620인데 지금까지 보석 10렙 못 올라온 거면 좀 오래 걸리긴 했다, 야. 빨리 올려버려, 그냥 그거. 데벤저 257렙은 안 봐주나요, 형? 야, 보라돌이는 수바 레전더리 작업부터 하고 와. 매구요? 공방합 조금 수치 도달하면은 그때 봐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나라는 벗어나셨나요? 모르는 게 뭐냐고요? 수바 골드 어떻게 벌어요, 이 게임?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우버릴리트 가고 싶은데 스펙 좀 봐달라고? 끝나고 DM 주세요. 이건 뭐야? 힘을 잃은 오레야, 이건 뭐냐? 힘을 제대로 잃어버렸나 보네, 수바. 말라 비틀어져 버렸냐? 이게 존나 웃기다, 이거. 뭐야, 이거. 저거 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놔둘래, 저거. 약간 박물관템 느낌으로? 숙제하십시오. 아, 잠깐만. 아, 인벤 정리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 캐릭만 일단 숙제 좀 갔다 올까? 아이, 강제로 숙제 당해버렸네, 이거. 아니, 만화 문제는 뭐 어느 정도 되긴 해요. 서포시 케어만 좀 잘해도 좀 어느 정도 할만 하더라고. 하단이 트라 센지 안 센지 도저히 모르겠다. 봐봐, 막 데미지 벌레처럼 뜨는 것 같은데 이런다니까? 아, 근데 보석 차이도 있지, 지금. 이다님, 치킨은 언제 뿌리나요? 아, 치킨도 뭐 뿌릴 만한 상황에 뿌려야지. 갑자기 오늘 치킨 한 마리 뿌릴게요 이러면서 뿌리면은 수박 놔주세요 놔주세요 채팅창만 난리 나지. 나중에 이벤트 할 때나 뿌려야죠. 치킨하니까 교촌 너무 비싸지. 치킨이 너무 금값이야. 교촌 치킨 맛있는지도 모르겠던데, 그거 나는. 나는 브랜드 치킨 중에는 노통이 제일 맛있더라고. 노란통닭? 노란통닭 기본형? 그게 제일 맛있던데? 아, 그게 퍽퍽살이 많아서 좋아. 퍽살 좋아해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7안 보러 가냐고요? 바쁩니다. 앞으로 근한 1년 동안은 문화생활 접을 것 같은데? 아바타2가 언제 나왔죠? 나 그거 이후로 영화 본 적이 없는데? 나 범죄도시도 못 봤어. 가오길도 못 보고. 아, 맞다. 아, 맞다. 나 존윅 봤구나. 존윅은 존내 재밌었어요.
뭐 인어공주요? 그 공포영화 아니야 그거? 나 공포영화 잘 안 봐 원래 무서워서. 인어공주 천억 적자라고요? 이약 물고 수바 대성공한 영화라고 하더니 결국에 천억 적자야? 아 2천억이야? 확실히 녹화는 스무스하게 금방 끝나는구만. 지금 여기 파티도 레벨 때 그렇게 높은 파티가 아니었는데 뭔가 재밌어 보인다. 이거 재밌어 되게 해봐. 그리고 일단은 타대 베이스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이번에 개편돼가지고 타대 세팅이 나왔어요. 이번에 되게 괜찮아요 지금 타대 세팅. 근데 이제 문제가 좀 팔찌에서 조금 쇼부를 봐야 되는 게 있음. 나중에 고점 올라갈 때는 강제되는 것까진 아닌데 팔찌에서 무조건 와야 되는 게 치명 관련된 거하고 많아. 웬만하면 와야 돼요. 웬만하면 굿. 아 700원 씨. 아니 수바 애초에 골드 지정했으면 골드 지정 안 한 캐릭들은 그냥 무료로 하게 해줘. 아니 존나 불편하네 진짜. 아니 도대체 왜 그 캐릭들을 먼저 빼야 되는 건데. 그냥 한번 지정하면 못 바꾸게 해주지 그냥. 아닌가? 아이 개빡치네. 강선이 형이 형이냐고요? 그럼 동생이겠냐. 아 야 풀필 41개 녹일 거면 얼마나 걸리나요? 풀필 파견 보내도 돼? 총 맞으실래요? 아이 그 정도야? 아 갖다 버리는 수준이라고? 야 진짜 풀필은 레전드인게 진짜 풀필은 한 4년 동안 바뀐게 없구나. 진짜 태초 1등 만원. 아 나 씨댕. 야 태초 좀 갔다 올게요. 돈은 벌어야지. 아 잠깐만 니나브 서버에 선마가 없나? 니나브로 가야겠다. 태초 1등 3만 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등 하면 얼마냐? 달달한데 이거? 와 씨, 개우바야, 개우바야, 씨, 아 씨, 잡았다.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오바야. 아 씨, 아 잘 쳤는데. 와, 야, 저 사람 심상치 않아. 아, 씨, 야, 존나, 야, 잘하는 사람이야, 씨. 아, 야, 저 사람 안 돼, 야, 아, 야, 저 사람은 수바 이길 수가 없어. 아, 고인 사람이야. 보법이 달라. 저걸 랩터 수류탄 까고 저걸 저렇게 박을 생각을 하네. 하나 배웠다. 야, 홍승원 드럽게 못하네. 이거나 받아라.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다님 엄마가 쉴 거면 님처럼 살라는데 나 비결 좀 알려줘요. 뭐라고요? 아 쉴 거면 나처럼 살아라고? 어머니가 혹시 널 포기했니? 아니 나처럼 살아라며. 우리 부모님은 제가 놀 때 잠깐 이 녀석은 아들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셨거든요. 포기한 듯 우리 엄마도 님 구독자임 로아도 하시고 이다스한테 돈에도 꽤 하셨더라. 어머니랑 같이 내 방송을 본다고? 근데 어머니가 나처럼 살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인방을 하라는 거야? 난 좀 비추거든? 아 인방이 빡세다기보다 좀 멘탈이 갈려요. 그게 안 맞는 사람은 안 돼 그게. 난 항상 좀 비추해. 왜냐면은 인방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넣어야 돼. 처음부터 뜨는 경우는 전에도 말했지만 어디 대기업이랑 뭐 해가지고 갑자기 크는 경우 말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동안 수바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날린다고? 나는 왜 했냐고? 난 날린 거야. 나는 그냥 무슨 마인드였냐면 회사 다니다가 지쳤거든? 그래서 그냥 아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사다 한 나이 40대 그냥 죽자 이런 마인드였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마인드였거든? 못하는 같은 마인드인데 못하는 걸로! 아니 근데 보편적으로는 나처럼 살면 큰일 나지. 내가 나이 34 먹고 느낀 건데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야.